안녕하십니까 도원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도원참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들에서 말한 거와 같이 제가 직접 페달보드 세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서 이 페달보드를 짤 때 또 뭐 자잘한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면서 한번 직접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페달보드 짜는 방법과 페달의 종류, 보드의 종류 같은 거는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시청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쓸 보드는 제가 나무로 직접 만든 플랫형 페달보드입니다. 이거를 적층으로 쌓아서 만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 페달을 다른 보드에 옮겨 다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 정리는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강요드립니다. 이제 페달보드를 만들 때 자기가 어떤 이펙터를 쓸지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계열의 이펙터를 어떤 이펙터를 쓸 거냐를 리스트화 시켜보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단 제 거를 만들 거니까 제 걸 한번 리스트화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필터 계열은 던롭사의 크라이베이비 미니, 와우 페달, 던컨사의 더블백 컴프, 컴프레서, 드라이브 계열은 아이바네즈의 TS9, 오버드라이브, 프로코사의 RED2, 디스토션, 보스의 DS1, 디스토션 이렇게 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신나고 락킹한 음악을 칠 때는 DS1의 디스토션을 쓰고 발라드나 약간 잔잔한 음악에는 디스토션이 필요할 때는 RED2를 쓰기 때문에 디스토션을 총 두 개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어서 누엑스라는 브랜드의 나슬레이트 부스트를 쓸 건데 이 부스트도 볼륨 부스트로는 평소에 쓰지만 이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또 그래서 크랭크업을 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부스터도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계열에. 자, 다음은 모듈레이션 계열. 모듈레이션 계열은 보스사의 CH1, 슈퍼코러스, 그 외에 플랜저, 페이저, 로터리, 오토와우 등등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 쓰는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를 베일톤이란 브랜드의 코랄모드2 모듈레이션 계열 멀티 이펙터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 공간 계열 이펙터로는 보스의 DD3, 딜레이, TC일렉트로닉사의 스카이서퍼, 리버브 이렇게 총 두 가지의 공간 계열 이펙터를 쓰고 그 외에 로엔의 페달 튜너, 보스사의 FV500H 볼륨 페달, 디젤사의 DDP, 30VA,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사실 페달보드를 만들 때 어떤 이펙터를 쓰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파워 서플라이 같아요. 이 페달포드에 전류를 공급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건전지, 하나가 아답터, 그 다음이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쓴 이펙터가 한 개에서 두 개면은 건전지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건전지를 쓰면은 인풋 케이블을 항상 빼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딱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펙터가 세 개 이하면 아답터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파워를 쓰면 더욱더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세 개밖에 안 쓰는데 파워 서플라이 그런 느낌이라 세 개 이하는 아답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파워 서플라이인데 파워도 여러 종류가 있죠. 공통 접지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 접지 파워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를 크게 먹지 않은 이펙터를 5개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통접지 파워도 좋은 선택이긴 하나 그래도 노이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독립접지 파워를 추천드려요. 옛날에 비해 독립접지 파워가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많은 모델 나오고 해서 한번 독립접지 파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페달보드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페달보드를 만들 때 할 게 있는데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먼저 보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페달보드를 짜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페달플레이 그라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이펙터나 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크기에 대한 견적을 내는 중이나 혹은 이펙터가 더 없는 상태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견적을 내고 가시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페달보드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도 도움이 돼요. 이펙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혹은 이펙터를 추가하실 때 자기가 쓰는 디스토션을 하나 빼고 더 좋은 디스토션 업그레이드를 할 때 뭐 그런 식에 있을 때 또 견적을 보는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펙터를 몇 개 불러왔어요. 페달을 불러오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에디드어 페달이라는 이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자기가 직접 한번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복스의 와우 페달을 하나 불러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복스라고 치시면은 복스의 이펙터들이 막 나와요. 복스 이펙터 나와서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펙터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페달을 불러오는데 페달이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그 페달이 이렇게 뭐 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규격의 페달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페달을 보스사의 페달을 불러와가지고 이거를 그 페달이라고 가정하고 견적을 내셔도 되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던컨의 컴프레서가 비슷한 크기 이펙터도 없고 해가지고 직접 치수를 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이템이라고 있죠. 이 커스텀 이템을 클릭하시고 페달보드 말고 여기 페달 이쪽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인치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인치로 입력한 구글에다가 해가지고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인치로 변환한 다음에 여기 딱딱 넣고 효과를 설정 주신 다음에 에디드를 딱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1cm에서 3c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한번 좀 참고해주세요. 페달보드 역시도 여기 많은 종류의 페달보드가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자작으로 만드셨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커스텀 이템을 클릭하신 다음에 페달보드 해가지고 여기에 딱 길이를 입력하시고 만드시면 페달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쓰는 디젤 파워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던컨 아까 말한 컴프레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코랄모드2 아까 모듈레이션 계열로 쓸 코랄모드2이 없어가지고 이게 베일톤의 코랄캡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랑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펙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다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 적층형으로 쌓을 거라서 이 위에 파워고요. 이거는 컴프레서인데 항상 컴프레서는 켜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로 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드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층에 올라갈 보드들이에요. 튜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달보드 구성 안에 넣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보스셋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튜너 아웃이라는 또 이제 소스를 지원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튜너 아웃으로 따로 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적을 짰으면은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케이블 터널을 이용해서 선정리를 끝냈습니다. 네. 이제 여기로 파워 전원선이 들어가고요. 약간의 시그널 루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쪽에 기타 잭이 들어가고 와우를 타고 이 뒤로 컴프 넘어가고 컴프에서 TS9 LED DD DS1 나슬레이트 부스트에서 60cm짜리 긴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보스 볼륨 페달이 뒤로 들어간 다음에 이 보스 볼륨 페달이 뒤에서 코러스 모듈레이션 계열 멀티 이펙터 밑에 젠가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DD3 리버브 하고 여기를 이제 아웃이 되면서 요게 이제 튜너 아웃으로 해가지고 튜너까지 장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 보드가 완성됐는데 어떠신가요? 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름 깔끔하기도 하고 케이블 터널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걸 이용해서 제 페달보드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거는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기타를 치시는 모든 여러분들 언젠간 연습해서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도원참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부탁드리고 전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